안녕하세요. 트롯통신의 윤 기자입니다. 가수 임영웅이 영화관을 찾아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임영웅은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화관을 깜짝 방문하는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임영웅은 자신의 콘서트 무대 및 비하인드로 엮어 상영 중인 I'm Here로 더 파이널을 관람하는 팬들을 만나러 특별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임영웅은 영등포 CGV와 용산 CGV를 찾았습니다. 자신의 영상을 보며 환호하는 팬들을 보자 뭉클한 기분이 든다고 고백했습니다. 상영관에 들어선 임영웅은 자신을 향해 격한 반응을 쏟아내는 객석을 바라보며 눈물이 날 것 같다며 고마워했습니다. 그 분위기에 빠진 임영웅은 자신의 노래 일부분을 부르며 화답했습니다. 이후 임영웅은 개봉 후 성적에 대해 등수에 들 수 있나? 라고 반문하며 굳이 바라면 50이다. 그런데 영화가 50개나 상영을 하나? 라고 궁금증을 보였습니다. 한편 지난 1일 개봉한 I'm Here The Final은 임영웅의 팬들로 누적 관객수가 21만 명을 기록 중입니다. 임영웅 주연의 I'm Here The Final은 뜨거운 팬들의 성원 속에 국내에 이어 해외 개봉도 확정됐습니다. 그럼 오늘도 버릴 소식이 없어 전해드린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